안녕하세요, 펑질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구글 기프트카드 만원짜리 10장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팡하! 안녕하세요, 펑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도감작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감작 관련해서 우선순위, 도감작 팁, 그리고 보스 젠타임들에 관련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팁을 좀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충 모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따라서 또 답변이 추가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도감작에 대해서 좀 요즘에 신규 상위 도감 이런 거 효율이 좋아지면서 도감작에 시선을 많이 돌렸잖아요. 그래서 도감작 뭐부터 해야 되냐, 어떤 게 효율이 좋냐 이런 질문들이 많는데 지금 솔직히 도감작 하는 인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너무 빡세단 말이죠.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해결하면서 중간중간에 끼워서 설명을 추가하자면 도감작을 뭐부터 해야 되나요? 도감작은 역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역순으로 맨 뒤, 맨 아래부터 올라오시면 돼요. 그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표도 있긴 한데 작아서 안 보일 건데 이거는 제가 편집자분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 크게 볼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성, 이면, 부여성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 나와 있죠. 뭐 효과 도감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냥터별 도감인데 진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그냥 난이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난이도에 따른 도감에 대한 효과? 이런 게 좀 좋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사냥터부터 해서 낮은 순으로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도감작을 하면 효율이 괜찮을 거다. 물론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긴 하겠는데 완성이 되고 나서 받는 보상에 대한 그런 쾌감이나 올라가는 수치에서만큼은 역순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선후의 무덤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기본적인 현재 선후의 무덤 상태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폭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후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엄청 심하고 하다못해 상자 채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잖아. 선후의 무덤은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지 않나.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모여서 가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자를 안 따고 도감을 채우겠다. 둘 중 하나, 상자냐 도감이냐, 코스를 하나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젠이 되면 그 채널, 해당 채널을 무조건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또 거기 이런 부분도 있죠. 채널을 들어갔는데 파티원들이 못 들어가. 왜? 채널이 꽉 차서. 그때는 솔플 세팅이나 도감이 찰 정도의 딜을 박을 수 있는 선후의 무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폭선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서버마다 좀 분위기는 다르긴 하겠지만 폭선후의 무덤만큼은 거의 서버에서 이야기하는 상위 랭커 문파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런 서버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폭선후의 무덤은 도감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서버마다 좀 다르긴 할 건데 이제 무일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 폭선후의 무덤 상자를 먹는 문파가 있을 거 아니야? 연합이나? 그 연합들이 상자를 따고 미리 채널 체크를 해요. 보스 등장한 채널을 체크해놓고 그 상자를 따는 문파들은 도감 찼으니까 상자만 따고 다른 채널 가거나 다른 맵으로 갈 거 아니야. 그때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 교통사고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파티로도 딜은 나오지만 이 경쟁 파티가 들어오면 충돌은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두 파티 아니면 연합 관련 동맹 문파 아니면 각 문파에서 뭐 한 두 파티 이상을 모집을 해서 출발을 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 파티, 연합의 세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좀 우선순위에 좀 밀려나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연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조드는 뭐 그냥 사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이 은용굴 도감일 것 같습니다. 이 은용굴 도감. 이 은용굴 도감은 다른 서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 이제 각 서버마다 단톡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방이나 뭐 연서버 단톡방, 무일서버, 호동서버, 뭐 세류서버 이런 등등 단톡방이 있을 건데 그 단톡방을 좀 보고 있다 보면은 뭐 몇 다시 몇 채널, 용의 꼬리 출발합니다. 용의 가슴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그냥 같이 던져놓으면 된다. 근데 물론 여기는 피저관이 조금 후달리면 딜이 안 박힐 수도 있으니까 데미지가 일찍 박힌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톡방 뿐만이 아니라 사자후에서도 광고를 꽤 많이 하더라고. 사자후 같은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은용구를 다 같이 우르르 다니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뭘로 넘어가야 되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보스 젠타임들, 보스 젠타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보스 젠타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은 이 성에 있는 보스들은 젠타임이 대충 2시간 48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2시간 48분. 물망동
세작, 깨방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2시간 48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 안에 있는 보스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깨방이랑 인형굴 뭐 세작 이 세 가지는 너무 극혐 아니냐? 경쟁이 너무 빡세 라고는 하지만 잘 그 타이밍을 노리거나 아니면 보스 한 마리가 남았을 때 그때 약간 드리블을 통해서 나만의 젠타임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2시간 48분의 개념은 마지막 보스 전 채널에 마지막 보스가 처치가 된 이후 2시간 48분입니다. 자 12GC로 넘어가서 볼게요. 12GC는 일반 굴들은 솔직히 얘네는 경쟁이 별로 없어요. 호굴? 호굴 빼고는 우리 경쟁이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죠. 호굴이나 용굴? 요 정도? 뭐 일반 12GC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호굴의 젠타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호굴의 젠타임은 6시간이고 용굴 이제 어금니를 뱉어내는 뭐 묵룡, 흑룡 이런 용들은 젠타임은 8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개 쪽으로 넘어와서 고개 쪽은 뭐 한 고개 두 고개 뭐 세 고개 쉽죠? 문제는 세 고개 이 착한 돼지가 뭐 형들은 제일 고민이 많을 거예요 형들. 착한 돼지를 채우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착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젠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각 채널 개별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1-1부터 20-20까지 싹 다 돌아 그 착한 돼지를 잡았어. 예를 들어 내가 돌다가 1-8 채널에서 4시에 잡았다 라고 하면 이 채널에서만 9시간 뒤에 젠이 됩니다. 착한 돼지는 9시간이니까 자기가 잡은 채널 체크를 해놓고 9시간 뒤에 가면 젠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인해서 자기가 잡았던 채널 체크만 딱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 해서 가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폭 12지신이죠. 폭 12지신. 야, 폭 12지신 갔더니 보스가 없어. 뭐야, 여기 젠타임 몇 시간이야? 젠타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감착하는 형들도 많긴 한데 요 폭 보스들은 한 타임이 4마리씩만 나옵니다. 4마리. 젠타임은 8시간. 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용굴도 호굴도 8시간씩입니다. 좀 체크를 하자면 일반 용굴 어금니를 뱉어내는 보스들의 젠타임은 8시간, 일반 호굴은 6시간, 그리고 착한 돼지는 9시간. 전체적으로 폭 12지신 보스들은 8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적굴로 넘어와 볼게요. 산적굴 같은 경우는 이제 1층, 2층 뭐 이게 여기는 시간 문제예요, 형들. 시간 문제. 레벨링 때문에 뭐 여기 지나가고 나중에 레벨이 높아져서 나중에 천천히 채워도 되니까 여기는 뭐 건너뛰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산적굴 보스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잡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산적굴 보스는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마다 잡으면 한번 타임 자기가 잡아 놓으면 쭉 혼자서 독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도 노릴 겸 도감작도 할 겸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민중왕릉으로 넘어갈게요. 민중왕릉. 자 이제 민중왕릉도 도감작이 있는데 이 보스들 이 왕의 적호왕 공간에도 보스가 있죠. 백호왕 진백호왕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민중왕릉의 보스 타임은 막 8시간이냐 7시 몇 분이 7시 48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 민중왕릉의 보스 젠타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여기는 근데 좀 약간 스펙이 필요해요. 보스를 잡는 사람들이 약하면 얘는 체력 회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펙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스 젠타임은 6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극지방도 이제 보스들이 있는데 보스는 도감이 없나 보다 형들. 그치? 극지방은 보스 포함이 아니니까 그냥 싹 다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북방으로 넘어와서는 북방도 마찬가지예요. 북방도 그냥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북방에서도 보스 도감은 이 북천왕밖에 없어요. 북천왕, 북천왕의 신수 그리고 북천황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드보스도 있죠. 월드보스요? 도깨비왕 침소 저도 이제 4마리 남았는데 얘는 젠타임이 저녁 7시, 11시 이렇게 두 번 젠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면 25일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 뭐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운 좋아서 채널링 잘해서 비어있는 채널? 튕긴 사람들? 이런 게 하면 뭐 진짜 두세 번 세 마리도 가능하지. 보통 이 도감작을 할 때 점검이 끝나고 그 시간부터 계산해서 다녔어요. 점검이 끝나고 그때가 굉장히 제일 빡센 시간대긴 한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따놓고 주기적으로 가서 도감을 싹 다 채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도감작이 이제 효과 도감이 너무 효율이 좋아져서 성적 채울 의미가 있냐? 뭐 이제 초반부터 도감작 밀면서 올라온 형들이 현타가 좀 세게 온 것 같던데 뭐 도감작 그냥 채우는 재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상위 사냥터에서 도감은 엄청 크긴 한데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건 효과 도감이에요. 효과 도감에서의 능력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환수뽑기 거의 돈 천만 원 이상 박았는데 저는 잘 못 뽑아서 효과 도감을 얼마 못 채웠거든. 체마뿐만이 아니라 전설이 섞여있는 이런 능력치들이 넘사급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에 대한 어느 정도 상향평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근데 문제는 효과도감에서 얻어지는 이런 스탯들에 대한 차이가 이 사람이랑 비벼지고 안 비벼지고 그런 차이가 엄청 세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봐봐. 기가 막히잖아. 어? 장비도감?
그래서 장비도 감은 형들, 저는 솔직히 하다가 좀 포기를 하고 타협을 좀 봤거든요. 장비도 감은. 저는 지금 산적굴에서 도감을 하면서 레벨링은 뭐 그냥 천천히 올라가지 뭐. 자신수 빌면서 뭐 재료 생기면 하나하나 만들면서 올라가자 하면서 했는데, 장비도감 처음에 막 엄청 열심히 채우면서 올라갔죠. 방패들이라든지 놀이계류, 특히나 놀이계류가 좀 빡셀 건데, 여기는 이 장비도감들은 그 레벨대가 지나가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드랍 페널티 때문에. 저도 이 세 곡의 고개 반지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그냥 패스를 하긴 했죠. 진짜 장비도감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감작을 했을 때 야 너 몇 프로야 하면서 나 58.5%, 야 187인데 어떻게 58.5%야, 장비도감 얼마나 채웠길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 근데 장비도감은 이 우리 인게임 화면에서 보이는 그 퍼센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도감을 채운다고 해서 이 도감이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저 사냥 도감일 뿐. 장비도감은 여러분들 그냥 만족도에 한해서 한번 제작해보고 야금야금 채워가는 재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감을 하실 때 좀 수월하게 몰랐었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바람의 나라 할 거 없고 막 맨날 반복된 플레이에 좀 지쳐 있잖아요. 뭐 타임대별로 뭐 가고 뭐 잡고 뭐 잡고 지쳐 있는데, 도감작으로 한해서 혹은 뭐 부캐 육성을 통해서 심심한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